자, 이번 시간에는 이 논리연산자라는 걸 알아볼 건데요. 자, 논리연산자라는 것은 조건문을 좀 더 간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녀석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AND와 밑에서 볼 OR가 있습니다. 자, 이 AND와 OR, 영어로는 AND는 그리고 라는 뜻이고 OR는 둘 중의 하나 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또 조건문이라는 것과 어떻게 결합해서, 결탁해서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파일을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예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건문이 나왔죠. 그리고 조건이 들어가는 위치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AND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AND가 들어가 있고 다 AND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이 AND와 AND의 앞과 뒤에 들어가는 불링 값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때요? 앞에도 true, 뒤에도 true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AND에서 AND의 제가 성질부터 설명을 드리면 AND는 그 AND 연산자의 좌항과 우항에 있는 값 모두가 true일 때만 요렇게가 true가 됩니다. 즉 AND 앞쪽이 true고 뒤쪽이 true일 때만 그 전체가 true가 된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AND 앞에도 true고 뒤에도 true이기 때문에 요 전체, 제가 박스 처리한 이 전체가 true가 됩니다. 자, 그러면 if문의 조건은 true가 되면서 echo1이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보죠. 자, 두 번째 거는 앞에 게 true고 안타깝게도 뒤에 게 false네요. 그러면 이거 전체는 뭐가 될까요? false가 됩니다. 그러면 if문의 조건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echo2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뒤에 게 true인데 앞에 게 false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체는 false가 되면서 이것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는 앞에도 false고 뒤에도 심지어 false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14번 예제를 실행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1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미없는 걸 도대체 왜 배우나, 어디다 쓰는가 의문을 가지시겠죠. 당연히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새로운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15번을 할 차례네요. 자, 제가 15번 HTML 파일을 열었고요. 그리고 16번 HTML 파일도 열었습니다. 화면을 분할하고 살펴보죠. 자, 우선 15번 HTML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예제와 같습니다. ID와 패스워드를 포스트 방식으로 16.php로 전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16.php의 내용은 이렇게 생겼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요게 들어왔습니다. 자, ampersand가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사용되는 것은 AND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요걸 선호한 사람도 있고 AND를 직접 쓰는 것을 선호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코드를 보면 자, 어떻게 생겼나요? 자, 앞에는 id 값, 포스트 방식의 데이터 중에 값의 이름이 id인 녀석과 egoing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end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자,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된 데이터 중에 이름이 password인 값과 1 녀석개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비교와 뒤쪽에 있는 비교의 결과가
모두 true일 때 바로 요만큼이 true가 되면서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id나 패스워드나 둘 중에 하나라도 이 값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또는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AND라고 하는 논리 연산자에 의해서 이 전체의 값은 false가 되면서 wrong이 출력되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아까 우리가 if 문을 중첩해서 사용했던 것과는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if 문의 하나의 조건 안에 모든 구문을 함께 쓸 수가 있죠. 바로 이게 AND 연산자를 우리가 사용하는 주된 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예, OR 연산자입니다. OR 연산자, OR 연산자는 또는 앞쪽에 있는 것 또는 뒤쪽에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자, OR 연산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OR가 있고 앞에 뒤에 이렇게 어떤 불린 값이 오는데요. 만약에 앞이나 뒤나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라면 이거 전체는 true가 됩니다. 둘 다 true라도 true가 되고 앞에 게 true고 뒤에 게 false래도 true. 앞에 게 false고 뒤에 게 true래도 true입니다. 그런데 언제 false가 되냐면 얘도 false고 얘도 false일 경우에 이 전체가 true가 아니라 false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예제는 앞에 거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거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좀 내용이 길어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OR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보죠. 자, 포스트로 전달된 ID 값이 egoing인지 확인하는 거고요. K880인지 확인하는 거고 소리아에게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OR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자, 로그인을 하는 사용자의 아이디가 egoing이거나 egoing이면 요거 true죠. 그리고 K880이면 얘가 true고 소리알기면 얘가 true입니다. 즉, id가 egoing이거나 K8805이거나 소리알기이면 여기 있는 요 전체가 true가 된다는 겁니다. 또는 id 값이 egoing도 아니고 k8805도 아니고 소리알기도 아니면 이것 전체는 false가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write이 출력되거나 long이 출력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요것이 바로 OR의 용법입니다. 자, 마지막 예제는 별거 아닙니다. OR 연산자와 AND 연산자를 좀 복잡하게 섞어서 쓰는 것까지 해서 논리 연산자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선 전송되는 값이 자, 제가 지금 괄호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죠? OR가 들어갔죠. 즉, ID 값이 egoing이거나 K8805거나 소리알기 이 중 하나라고 한다면 요 전체가, 지금 괄호한 전체가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요건 뭐죠? 즉, 사용자가 전송한 패스워드가 11111111과 같다면 자, 여기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괄호는 true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요게 뭐죠? AND잖아요? AND. 자, 얘가 AND이기 때문에 ID가, ID도 true여야 되고
그리고 패스워드도 true, 둘다 true를 만족시킬 때이 사용자가 인증이 되면서 write이 출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아니라고 한다면 wrong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and와 or 그리고 비교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이러한 요소들이 이 조건문 안에 일종의 부품으로서 들어감으로써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작은 형태의 완제품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푼 프로그램이라도 우리가 이 뒤에 배우게 될 반복문, 또 지금 우리가 배운 조건문, 그리고 이전에 배운 비교문, 변수, 상수, 이러한 것들을 복잡하게 조합한 또 거대하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윈도우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주 스펙터클한 게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단순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스스로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끝낼 줄 아셨죠? 예. 저도 제가 그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게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이 새벽 2시라서 저도 좀 자면서 수업을 만들 때가 있어요. 예, 신기하게 한 5분 정도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수업은 계속하고 있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느낌표가 나옵니다. 느낌표. 자, 느낌표는 부정의 뜻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부정. 그래서 not, 영어로는 not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true가 이렇게 있는데 true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요 true는 이렇게가 false가 됩니다. 그리고 false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이면 이렇게 전체는 true가 됩니다. 즉, 느낌표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죠? 좋은 건 싫다고 하고 싫은 건 좋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정적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느낌표를 붙이면 이 느낌표 뒤에 따르는 불린의 값이 반대가 된다라는 것이 이 느낌표, 이 부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이 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알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얘기를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부정이 언제 쓰이는지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이 부정을 쓰는 게좀 편한 때가 생깁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할 만한 가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시겠죠?